씨, 어떻게 된 거예요? 아까 갑자기 쓰러지시더니. 선생님, 어떤가요? 간신히 고비는 넘겼는데 빨리 이식 서두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버지, 어떡해요, 아버지. 아버지. 큰일이네요. 우리 가족 중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데 공여자 되기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떡하니. 큰일이네. 이러다 우리 회장님 진짜 돌아가시게 생기면 어떡해. 선생님 잠깐. 네. 가족 중엔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제가 나이가 있다고 식구들이 검사를 아예 못 받겠습니다. 근데 이제라도 긴급으로 검사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요. 연세도 있으시고 가능성이 있대도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. 상관없습니다.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죠. 근데 신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시죠? 저 가족입니다. 네, 김 박사님.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뵙죠. 김 박사? 네. 박서진에 대해서 할 말 있다고 좀 보자는데요. 박서진. 아버지, 아직도 서진이한테 미련이 있으세요? 어머니란 여자랑 서진이가요, 30년의 아버지를 속이면서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데요.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애달프세요. 어찌됐든 30년을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이야. 어떻게 단칼에 내쳐져? 아버지, 정신 좀 차리세요. 어머니랑 그 여자가 무슨 짓까지 한 줄 아세요?